요즘 이제 전쟁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항상 궁금해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단어 차이인데요. 성경에 있는 한 단어 차이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아예 전혀 알 수 없다. 이렇게 개역 성경에 표시되어 있는 구절이 있는데 사실은 그 말이 아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자주 보셨던 부분일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이거는 개역성경 먼저 한번 볼게요.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돼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이것만 보면 아, 예수님 오시는 때는 아무도 모른다. 때라는 말이 굉장히 넓은 말이에요. 마지막 때. 이러면 어떤 하루도 아니고 뭐 큰 시기잖아요. 때라는 말 표준국어 대사전에 찾으면 어떤 시기예요. 그러니까 넓게 쓸 수 있는 말인데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니까 예수님이 언제쯤 오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 그때도 파악을 할 수 없다는 말인데 사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표준 기념 성경에는 이제 타임 하면 때 뭐 이외에도 이제 특정에 따라 뭐 시간 또는 시대 이런 의미로도 분명히 이제 해석이 됩니다. 문맥에 따라서요. 시즌은 일반적으로 시기, 데이는 날, 아워는 시각. 이제 타임의 시간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시각, 한 시간을 나타내는 거죠. 그 시각을 이렇게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쓰고 있고 이 표준 기념 성경이 각각 구별을 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없도다. But of that day and hour knoweth no man. 이렇게 돼 있어요. 자, hour, that day and hour. 그 날과 그 시각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짜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시각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언제쯤 오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많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정확한 날과 그 시각을 모를 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냥 그 날과 그 때를 모른다고 해버리면 그냥 그 시기도 전혀 언제쯤 오신다는 것도 전혀 모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특히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걸쳐서 여러 번 등장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다 무엇과 관련돼 있냐면 지상재림과 관련 있어요. 휴거가 아니에요. 지상재림과 관련 있어요. 지상재림은 더더욱 예수님 언제 올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2절도 그러므로 깨어 있으나 이는 너희가 너희 주께서 어느 시각에 오시는지 모르기 때문이라. 어느 시각에 딱 그 어느 시간 딱 있죠. 그 시간에 올지 모르기 때문이라. 그런데 어느 날에 여기서는 또 때가 아니라 날로 해놨죠. 날짜로 해놨습니다. 갑자기 여기서는 시각 hour입니다. 헬라어로도 동일해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44절 그러므로 너희 역시 준비하고 있으라. 이는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그러한 시각에 인자가 오기 때문이라 라고 했어요. 준비하고 있으라. 개역성경에는 생각하지 않은 때에 그냥 때, 좀 넓게 포괄적인 때, 시기 이런 의미로 써졌죠. 그리고 그가 그를 기다리지 않는 어떤 날, 곧 그가 의식하고 있지 않은 어떤 시각에 그 종의 소유주가 오리라. 다 지상재림과 지금 관련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자, 그래서 이거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서도 개역성경에 보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 여기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시각으로 해놨죠. 여기서는 시각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역성경의 안타까움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개역성경이 없었으면 한국의 기독교가 세워지기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개역성경이 워낙 오래전에 만든 거라서 그런지 이 단어에 대한 일치성인가 일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hour를 똑같은 hour를 시각했다가 때했다가 날로 했다 이 말이에요. 자, 25장에도 등장하고 여러 번 등장하는데 다 지상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재림, 지상재림과 관련이 있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보면요. 이거는 대환란과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시기 전에 휴거 말고요. 지상재림하시기 전에는 대환란이 있잖아요. 자, 근데 대환란에 이 진짜 이 후 3년 반 이것을 진짜 대환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성전 바깥에 있는 뜰은 제외하고
그것을 측량하지 말라. 이는 지금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이 성전, 대환란 때 세워지는 성전, 환란성전이라고 하거든요. 이 환란성전의 뜰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며 그들이 거룩한 도성을 42개월 동안 발 아래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돼 있어요. 이방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짓밟히는 때가 온다 이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은 누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소유하고 있죠. 하지만 어떤 때가 온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짓밟을 때가 온다. 근데 어느 기간 동안? 42개월 동안. 자,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 때는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철저히 짓밟히는 때가 오면 그때부터 42개월 동안 그게 유효해요. 그 뒤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이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왜 그렇게 되느냐? 이제 다니엘서와 이제 연관해서 보면요. 그는 대적하는 자여 하나님이라고 불리거나 경배를 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 자신을 크게 높이는 자니라. 그렇게 하여 그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내보내느니라. 이 지금 적그리스도 마지막에 대환란 때 등장하는 바로 그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때가 이제 오면은 예루살렘도 이제 같이 짓밟히는 거죠. 그래서 자 일단은 그 다니엘서도 이런 부분은 돼 있고요. 마태복음에서도 언급돼 있는데 그 성전에 그 황량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놓여진 때가 오면 그날이 가까운 걸 안다라고 설명도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42개월 계시록 11장에서는 42개월 또 가다 보면은 1240일 이렇게 해서 42개월이 날짜로도 30일 유대인 날짜로는 한 달이 무조건 30일이거든요. 30일 곱하기 42 해서 이 그 날짜까지 적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성전이 짓밟히는 때 뭐 우리는 그때 없겠죠. 그리스도인이니까. 근데 대환란 때 그 거기에 있던 환란 성도들이 적그리스도가 성전 안에 서는 거 보고 그럼 이제 그때 그 사람이 자기가 파멸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누구나 알 수 있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으라 하고 사람 죽이고 이런 이 본격적인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데요. 자, 그때 이제 또 성전이 짓밟힐 거고 예루살렘이 짓밟힐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42개월 견디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한 2주, 3주 누가 기간을 알려주면 그건 못 견디겠어요. 견디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이걸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을 때 너무 힘들거든요. 하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한 달짜리 시련을 주셨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아요. 너 기약이 없고 끝이 안 보이니까. 그때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극심한 대환란 중에서도 이 성경을 아는 환란 성도들은 견딜 수 있는 어떤 그래도 희망이 뭐냐면 성경에서 그 기간을 알려주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이게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대환란에 대해서 설명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그런데 그날들이 단축되지 않는다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3년 반만 견디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전무후무한 환란이고요. 너무 어마어마한 이 고통이기 때문에 그냥 먹을 것을 사고 팔지도 못할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핍박과 유혹과 특히 아이 뵌 여자들 아이가 있으면 더더욱 견디기 힘들겠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고통 때문에 이 택함 받은 자들조차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는 단축되지 않으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해요. 그만큼 심한 겁니다. 자, 그런데 택함 받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그날들이 단축되리라 라고 알려주세요, 미리. 너무 희소식이죠.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얼마만큼은 안 알려주셨어요. 정확하게 얼마만큼 단축된다? 그건 안 알려줬어요. 자, 그러면
지상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보세요. 같은 마태복음 24장이죠. 지상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날과 시각은 몰라요. 왜냐하면 날은 단축될 수 있고 정확하게 몇 시에 오신다. 아, 내가 오후 6시에 올게. 이렇게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날과 시각은 모르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건 알아요. 그렇겠죠? 그거는 그 시기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예언과 관련해서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 때를 아무도 모른다는 게 아니라 그냥 언제쯤일지도 아무도 모른다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날과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뿐입니다. 그게 왜? 단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hourly라는 표현이 굉장히 구체적인 표현이고 중요한 표현이라는 건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또 hour이 중요한 표현인 게 뭐냐면 시각으로 표현해내는 중요한 이유가 요한복음 7장 이 근방에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시각, 나의 시각, 또 이렇게 서술하는 의미에서는 그분의 시각,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 가지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적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를 나의 시각, 그분의 시각이라고 성경에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들이 그분을 잡으려고 하였더라. 그러나 아무도 그분께 손들을 대지 아니하였으니. 자, 이 지금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사역 초기, 중기 때, 후기 말고요. 그때 예수님께 손들을 대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분의 시각이 아직 오지 아니한 까닭에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죽을 때가 안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그분의 시각이 안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는 여러 번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뭐 죽으실 수가 없었죠. 잡히지 않으셨어요. 자, 개역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때라고 했죠. 자, 타임도 때라고 하고 hour도 때라고 다 때라는 말, 뭐 season도 때라고 하고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게 예언과 관련된 표현이라서 time, season, hour 이 표현들이 다 다르게 돼야 돼요. day 이 표현, 날까지. 그래야 정확하게 이제 예언을 정확하게 연구를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심지어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했다는 책들도 보면은 이게 시각이라고 번역이 안 돼 있어요. 때라고, 그의 때라고 이제 번역이 돼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0절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전에 가르치시는 동안 성전 근고에서 이 말씀들을 하셨더라. 그런데 아무도 그분께 손들을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때도 책망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무도 손들을 대지 않았어요. 그분의 시각이 아직 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 그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구체적인 그때 시각은 굉장히 상세한 때를 말하는 거죠. 그 구체적인 그 시간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손들을 대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몇 시에 달렸는지도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 잘 나오죠. 정확한 그 시각까지도 성경에 일부러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Hour. 몇 시에 달리셨는지도 나와요. 자,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이제 표현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53절에 보면 내가 매일 너희와 함께 성전 안에 있었을 때 너희는 나를 대적하여 전혀 손을 뻗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지금은 보세요. 지금 이제 예수님 누가복음 23장에 십자가 달리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매일 너희와 함께 있었고 성전에서 가르쳤는데도 손들 대지 않더니 않았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잡힐 때입니다. 잡혀서 23장의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시각이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때 잡히시고 그 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이 hour이라는 표현, 이 표현이 이제 일관적으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한 단어도 그냥 이 특히 명사는 이 구분을 하지 않고 뭉개버리면 이 차이를 이제 알 수 없다. 정확한 표현을 해야 이 성경의 예언들이 상세하게 살아난다. 이런 표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